자, 이번에는 그 교과서입니다. 영어 1 능률 김 1과 내신 대비입니다. 탐은 영국의 교사입니다. 1970년대에 그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보딩 스쿨은 이제 공립학교라 그래서 기숙학교죠. 자, 잉글리시 랭귀지니까요.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기숙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 그 해변가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 자, 부상을 당하는 건 PP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자, 부상을 당해서 혼자 있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미셸은 그 새를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죠. 그는 그 펭귄을 씻겨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심지어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예,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죠. 주한. 주한이라고 할까요? 자, from that day, 그날부터 계속해서 주아는 그 학교 기숙사에 그의 방의 테라스에서 살게 됩니다. 자, following, 자, 이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다음은 그 이야기의 일부이죠. 자, 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명사 뒤에 PP 같은 게 오면은 항상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about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 그 학교에서의 한 소년과 펭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that 보이시죠? 요거는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en으로 바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꾸미는 거죠. 자, 학교에서, 됐죠?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 됐죠? 예. 학교에서 생활하게끔 이렇게 펭귄을 갖다가 데려왔던 그 첫날부터, 자, 특히 한 학생이, 예, 그에 대한 보살핌을, 예,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help with 어떠했던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다라는 뜻이죠. 예. 자, 그의 이름은요, 디에고였습니다. 디에고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죠. 예. 그 아이는, 자, 심 보이시죠? 뭐뭐처럼 보이다고요. 예, 겁먹은 것처럼 보였다니까 수동태. 그 seem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겁을 먹는 것처럼 보이는 수줍은 학생이었죠. 자, 이렇게 수동태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는 그의 친구들한테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군분투라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클래스니까요. 수업. 수업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 스트러글은 아주 고생고생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방과 후 학생 그 학교 활동이겠죠. 활동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이게 원 오브거든요. 원 오브 복수 명사. 자, 심은 수동태가 없고요. 거의 다 투부정사가 뒤어오죠. 예. 그랑 슈트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노원이죠. 자, neither A nor B입니다. 그는 힘이 세지도 않고 athletic이란 말은요. 운동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럭비 필드에서 그 누구도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고요. 그 게임에 그를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except는요. 뭐뭇을 제외하고입니다. 예. to make fun of는 놀리다는 거죠. 예. 그를 놀리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뜻이죠. 그래서 그를 놀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깨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디에고의 어릴 적 교육은 그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head plus PP는 능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죠. 자,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해 잘 그를 준비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영어에 대한 지식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고요. 예, 디에고는 영어권 출신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는 대화를 피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디에고는 이 펭귄과의 어떤 자, the company of라는 것은 뭐뭇의 우정이라는 뜻이죠. 뭔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이 펭귄과의 함께하는 것을 즐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내용이 이제 전환이 되고요. 이게 더 컴퍼니 보이죠?
예, 함께 지내는 것, 이런 뜻이고. 동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테라스에서 디에고는 코드 릴렉스 쉴수 있었죠. 예, 편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 여기도 보시면, have 어려움 ing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수거 같은 건데, 예, have 어려움 ing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 이렇게 많이 쓰죠.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또는 have a hard time ing.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바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fit in은 어울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예, 또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의 친구들도 있었다. 자, looking after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됩니까? caring for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누구누구를 돌보면서. 예, 또는 taking care of라고 써도 되겠다. 그죠? 예, 누구누구를 돌보면서.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주안을 돌봐주는 것은 그 소년들에게 굿,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들은 자, feed AB, A에게 B를 먹이다. 그에게 물고기를 먹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를 sweep에서 나온다는 거죠. 청소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줬죠. 여기는 펭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나는 자, 그 소년들과 함께 학교 수영장으로 예, 이 펭귄을 데려갔습니다.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는 뜻이죠. The other swimmer, 다른 수영하던 아이들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자, to see 여기 보시죠. to see if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to see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이겁니다. 그가 수영을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 그물 쪽으로 예, 주안을 데리고 갑니다. 주안 살바도르는 보세요. 그때쯤 거의 몇달 동안이나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그때쯤이면 시제가 과거입니다. 몇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동안 몇달 동안이니까 시간이 쭉 이어지죠. 이거는 완료 형태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 과거 완료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때쯤 몇달 동안이나 그 학교에서 계속 지내왔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자, 요 내용이 또 반전이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그는 수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because는 because of하고 싸우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옵니다. 여기서는 쓰면 안 되겠죠. because 쓰는 겁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오죠. 그의 깃털이 이미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과거 완료 형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상은 당한 거니까. 자, go on. 자, 어서 해보자. go ahead죠, 그죠? 예, 어서 해봐, 이거죠, 그죠? 예. 나는 말을 합니다. 그 펭귄은 stare도 뭐 영어에서 워낙 많죠? 뭐 glare, 그죠? 예, 뭐 glimpse.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뭐 실컷 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 펭귄은 나를 응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풀장을 쳐다봤죠. 여기 병렬 구조고요. 자, lik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처럼. 아, 이곳이 물고기가 나오는 곳인가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접 의문문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의주동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Where do the fish?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간접 의문은 의주동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물고기가 나오는 곳인가요? 라고 말하고요.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추가적인, 예, 추가적인 격려가 없이 그는 이제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의 날갯짓 한 번의 움직임과 함께 그는 마치 화살처럼 휙 하고 날아갔습니다. 물을 가로질러.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벽에 knock, 머리를 부딪혔나 봐요. 부딪혔죠. 다행스럽게도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자, 나는, 자, opportunity to 부정사죠. 뭐뭐 할 기회.
나는 이전에 여기 보시면 비포 보이시죠? 영화에서는 비포가 나오면 헤드 플러스 PP와 같은 완료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 비포 자리에 어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어고는 완료 형태의 동사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물속에 있는 펭귄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어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be familiar with 뭐뭐에 친숙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바꾸자 그러면 be familiar with를 이렇게 쓸수 있겠죠. be used to, 그죠? 어디에 익숙해져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be accustomed to 이것도 되겠다, 그죠? 예. 어디에 익숙해졌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또는 뭐잘 알고 있다니까 뭐 의미상으로 보면 was 예, aware of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well aware of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awkward라는 것은 어색한, 자, 이 that이라는 것은 예, the way 옆에 사용된 that은 in which로 쓰시거나 예, where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how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how는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way 옆에 how는 불가능합니다. 자, 볼게요. 나는 유한이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그러한 어색한 방식에 친숙해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깜짝 놀라면서 경외심과 함께 쳐다보고 있다. 한두 번의 스트로크라는 것은 이렇게 팔을 쥐 젓는 거죠. 그죠? 예. 한두 번의 이렇게 날갯짓을 사용하면서, 이건 분사 구분이고요. 예. 그는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the other, 여러분들 하나에서 나머지 하나, 이렇게 대상이 두 개일 때는 the other를 쓰는 거죠. 반대편 끝으로 엄청난 속도로 휙 하고 날아갔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분사 구문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예, 뭐뭐 하면서고요. 빠르게 회전하면서 뭐 하기 전에 저기 사이드 그 옆면에 부딪히기 전에 분사 구문이고요. 예, 다 ing 형태를 쓰는 거 위치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절의 앞쪽 부분 분사 구문, 주절의 끝나고 뒤쪽 부분 분사 구문. 자, 그것은 amazing, 굉장히 놀라웠다. 주어가 사물이니까 ing 쓰고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볼수 있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가 enjoying himself, 그 스스로 즐기고 있는지. 이것도 간접 의문입니다. How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보실 줄 아셔야 되죠? How는 어떻게란 뜻일 때는 how 다음에 주어 동사지만 how 다음에 형용사나 그다음에 부사. 그죠?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얼마나 뭐뭐 하는지 이란 뜻이죠. 오, 그 소녀는 소리를 칩니다. As though는 영어에서 as if와 같은 말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예, 마치 그들이. 자, watching 보이시죠? 예. 지각 동사 같은 것도 되고요. 여기서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예. Firework는 이제 불꽃놀이라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눈앞이 펼쳐지는 거. 예.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것을 watching, 그가 지켜보고 있는,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예, 같은 말입니다. 예, 아이들은 소리쳤죠. 잠시 뒤에 디에고는요, 다가와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저도 수영해도 될까요? 예. 이 수줍은 아이가 갑자기 용감해집니다. 자, 나는 깜짝 놀랐다. 예, 이게 astonished죠, 그죠? 예. 요거는 뭐, amazed하고 같은 거죠, 그죠? 예, 또는, surprised하고 같은 거고요, 그죠? 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전에 비포가 나오면 또 앞쪽에 헤드 플러스 PP 형태가 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고 쓰지 마시고요. 이전에 풀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자, I'm not sure 보이죠? 내가 뭔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항상 if,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겁니다. that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예. whether 쓰는 건 괜찮습니다. that은 안 되고요. 예, whether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수영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확신을 안 썼어요. 물이 차가울 텐데, 그리고 시간이 좀 늦었지 않니? 너 정말로 안에 들어가고 싶니? 괜찮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요, 제발요라고 enlighten, 그러면 좋다. 나는 말했습니다. 대신에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I had never seen him. 자, 보시면 C 보이시죠? 지각 동사고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여기. So excited라고 나왔죠, 그죠? 예, PP. 예, 수동태일 때는 PP 쓰는 거죠. 나는
여기서 보세요. 또 before 나오니까 여기 head 플러스 bp 형태 또 나왔죠. 요거는 이제 법칙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가 이전에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ing 쓰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빛나다라고 하는 shine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 심투부정사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alive가 형용사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려면 부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부사 형용사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사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형용사로 true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없죠. 그는 처음으로 전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망설임 없이, 그죠? Without hesitating, 망설이지 않고 그는 차가운 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죠. 자, be ready to, 나는 뭐뭐 할 준비를 하였다. 됐죠? 자, 나는 안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뭐 하려고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jump 보이시죠? 요거랑 여기 rescue 이 단어가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뛰어들어서 그를 구조하려고 했다. 만약에 그가 수영을 잘할 수 없다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요거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형태로 썼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근데 이 if 질문을 먼저 완전 가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추측인 거죠. 추측. 만약에 걔가 수영을 잘 못한다면 그를 구해야겠다. 구해야 할 준비를. 아,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가정법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했을 텐데, 예, 가정적인 의미는 아니네요. 제가 보면 그냥 조건문이네요. 수영을 못하면 걔를 구조하려고 난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곧 깨달았죠. 여기 보세요. 자, anything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이제 not anything이죠. nothing인데, 원래 nothing인데, 여기다 nothing은 no를 갖다가 not any로 바꿀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hing to worry about 보이시죠? 예,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thing 같은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 뒷문장에 목적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부정어구가 나왔네요. 영어에서 부정어구가 나오면은 동사주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요 질문은 또 암기를 해주시고요. 디에고는 수행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주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부정어구 도치.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잘 수행을 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는 chase after는 뭐뭐를 뒤쫓아가다. after가 전치사로 뒤쫓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안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한 조화에서 수영을 합니다. It's like a duet written for 여기 갑니다. 예, PP고요. 그것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해 쓰여진 듀엣곡과 같았다. 때때로 주안이 선두를 차지하면 디에고가 그를 따라갑니다. 다른 시간에 디에고가 앞서가면요. Go ahead죠. 그죠? 앞서가면 펭귄은 swim around the boy, 그 소년 주변을 수영합니다. 가끔씩 그들은, 자, so 대시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뻔했다 얘기죠. 그죠? 너무 가까이 수영을 해서 closely 쓰지 마시고요. 그들은 면밀하게 자세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건드릴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암기해 주시고요. 자, 나는 거의 말을 잃었죠. 갑자기 디에고가요. 디에고는, 자, be used to죠. 그죠? 예, 어디어디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고요. to 다음에 명사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 관계 대명사 대시나, 예, whom이나 wh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 셋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었던 그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정상적인 소년이었다. 예, 여기 지금 남겨 주시고요. 디에고는 수영을 할수 있구나. 네, 수영할 수 있습니다. 넌 정말로 수영을 잘한다는 의미야. 예, 정말 멋지네. 그러면 정말 그런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물어봅니다. 예, 나를 직접적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수줍다는 뜻이죠. 아예 성격이 수줍다는 표현을 읽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얼굴에 미소를 볼수 있었죠. 우리가 기숙사에 되돌아왔을 때 디에고는 나에게 말을 합니다. 뭘? 데디아를 말하겠죠. 접속사고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줬답니다. 자, 말한 건 과거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신 건그 전이겠죠. 그래서 대과거 형태를 씁니다. 자, teach는 사형식이어서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다가 되기 때문에 요거 사형식 구문도 우리가 암기해 주시고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How to swim in the river. 집 옆에 강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줬답니다. 자, it's the first time. 여기서 first time은 보통 투부정사나 대절이 꾸며집니다. 그래서 대신 생략됐고요. 그것은 그가 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그렇죠? 그의 영어에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고. 그렇죠? 이것도 괜찮은 질문입니다. 예. 배려하는 마음인 거죠? 예. 이런 마음을 consideration이나 또는 benevolent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benevolent란 건 자비로운, 그 다음에 consideration은 배려심, 사려심 있는, 예, 또는 thoughtful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이건 사려심 있는 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as he, 왜냐하면 그는 기숙사로 돌아오는 모든 길에서, 길 내내, 예, 돌아오는 도중에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질문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죠. 그날의 어떤 사건들은 정말 extraordinary. ordinary는 평범한, extra는 평범함에서 벗어난, 그래서 놀라운 일이었다. 요거는 이제 unusual, 그렇죠? 또는 abnormal,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네, special 이란 뜻이죠.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죠. 자, a child, 한 아이가 had gone down to the water to swim with the penguin. 펭귄과 함께 수영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shortly after, 직후에, 예, short가 아니고요, shortly입니다. shortly. 예, 그리고 직후에 바로 그 어린 그 소년이 emerge 나타났죠.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라는 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처럼 돌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니까 한 명의 멋진 남자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emerge라는 단어는 appeared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예, show up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나타나다, 출현하다는 뜻인데, 요거는, 예, 그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수동태가 없는 단어입니다. 예, 과거니까. 그 못생긴 오리가 이제 백조가 되었죠. 요런 것들은 그냥 외워놓으면 좋고요. 이게 들어갈 단어요. 그 다음에, 여기 swan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은 정말 터닝 포인트였죠. 전환점이었다.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디에고의 자신감이 그날 이후 빠르게 성장을 했죠. 예, 이건 퀵이 아니고요. 퀵클입니다. 그로우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이기 때문에 부사를 쓰고요. 그로우 퀵이라고 쓰면, 예, 점점 빨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로우 퀵은 점점 빨라지다. 그래서 퀵을 쓰지 마세요. 그로우 퀵클 해야지 빠르게 성장하다 이 뜻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when 갈게요. 그 학교가 이제 수영 대회가 있었을 때 그는 여기 대생략돼 있고요. 그가 참여했던 모든 대회를 휩쓸었죠. 여기는 뒷문장 보시면 전체 인 다음에 명사가 생략돼 있죠. 그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대시나 위치를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대시나 위치를 갖다가 where로 만약에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he participated 쓰시고 그다음에 in을 생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바꿀 수 있습니다. in이 있는데 where를 쓰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소년들에 의해서 주어졌던 그 격려와 인정은, 예, 그 인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recognition이라고도 많이 쓰죠. 그러한 인정은 was genuine, 진짜였다. 그렇죠? 이건 진짜였다. 예. 요거랑 같은 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authentic 이런 거 진짜였다. 리얼이란 뜻이죠. 리얼. 그는 그의 동료, 예, 반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 다음에 다음 몇주 동안에 그의 성적은 향상되었고요. 그는 인기가 많아졌죠. 자,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그 외로웠던 소년의 삶이 영원히 변화된 겁니다. 이해되죠? 요거 왜 수동태 썼냐면 펭귄과의 수영에 의해서 변화된 거니까 수동으로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ecome 다음에는 항상 형용사, 부사 쓰지 마시고 형용사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능률 1, 김 1과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는 끝났습니다. 자, 2과에서 뵙겠습니다.